와, 환상적이냐, 환상적이. 이 향기. 와, 그냥 끝이 없어, 끝이 없어. 쫙. 와. 우와. 야, 이거 뭐 따 먹을 수도 없고 그냥 아주 그냥 아유. 저는 지금 환상적인 섬 그리고 감귤의 고장이라 불리는 제주에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예로부터 제주의 선인들은요, 자, 감귤이 익어가는 늦가을 제주의 아름다운 풍광을 귤림추색이라 표현했다고 합니다. 귤림추색. 그래서 오늘 테마기행 귤은 저와 함께, 자, 향긋한 제주의 이 귤밭을 따라서 감귤 여행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좋죠? 자, 시청자 여러분 함께 레디 고! 제주의 초겨울이 찾아오면은 나무마다 주렁주렁 탐스럽게 감귤이 익어갑니다. 그 황금빛 물결이 그야말로 장관을 이루는데요. 예로부터 임금님께 진상품으로 바치던 귀한 과일 제주 감귤. 이제는 온 국민 과일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상큼한 귤향기 따라 걸으며 만난 사람들과 풍경 이야기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따뜻한 곳 감귤의 고장 석유포입니다. 무럭무럭 감귤이 연그러운 모습이 그야말로 제주의 진풍경인데요. 귤향기 맡으며 걷는 것만으로도 아주 힐링이 됩니다. 여긴 곳곳에 지천이 다 감귤이야. 아주 주렁주렁주렁 아주 그냥. 이야, 이 돌 하루만 형상을 이거 귤로 이렇게 만들어놨어. 와, 대단한. 이거 수천 개 들어갔네. 대단합니다. 석유포에서는 이맘때쯤이면 감귤 박람회가 열립니다. 네, 드디어 사랑의 감귤 온도탑이 100도를 맞이했습니다. 이장님, 예. 저는 여기 무슨 오늘 제주 감귤 큰 홍보하는 행사라고 그래서 예, 예. 일부러 찾아왔거든요. 아, 예, 예. 예, 오늘 이게 무슨 행사예요? 네, 예, 제주 국제 감귤 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 박람회. 올해 몇 회째? 2013년부터 시작해서 예. 1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아, 1년에 한 번? 예, 금년에 9번째가 되겠습니다. 아, 예, 이게 또 뭐예요? 은상금상 뭐 쭉. 전시를 왔네. 감귤 품평회를 합니다. 아, 품평회. 네, 감귤 품평회. 아, 농가마다. 네, 농가에서 응모를 받아서 예. 전문가의 심사 과정을 거쳐서 대상, 금상, 은상 예. 이렇게 구별을 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상이에요? 네, 이분이 당도 14.1브릭스. 어, 그럼 굉장히 높은데? 높아. 굉장히 높은 당도를 그렇게 만들어낸 고품질 감귤이라서 고품질. 아주 예, 예. 좋습니다. 이게. 이 박람회가 해를 거듭할수록 자꾸 이제 발전해 나갈 텐데 예, 예. 무슨 큰 다른 계획도 가지고 계세요? 예, 앞으로의 예. 무슨 계획? 감귤 학교를 제주에 유치했습니다. 아, 제주 유치해서? 예, 2024년도 3년 후에 제주에서 그런 학회를 하게 됩니다. 아. 예, 그 기회도 아주 좋은 기회가 되고 좋은 하니까 좋은 기회네, 이런 예, 예. 그러니까 아주 제주 감귤이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아주 큰 계기도 되고 발전해 나갈 걸로 확신합니다. 저 지금 조직위원장님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아주 박력이 있으셔가지고 야, 앞으로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감귤 박람회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와 온라인 수출 상담회를 통해서 26억 원의 계약 성과도 냈다는데요. 제주 감귤이 이제는 세계로 쭉쭉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제주 국제 감귤 박람회 행사장을 한번 둘러보시죠. 아, 참 감귤이 빛깔도 곱네요. 누나가 죽어도 몰라마시. 풋을 맛보추가. 자, 콩나콩은 제주 감귤.
제주 감귤 최고입니다. 무대에서 장기를 뽐내는 이분들은 제주에 사시는 어르신들인데요. 올해 처음 열린 이 시니어 감귤 홍보대사 선발대회에 통과한 이 삼촌들입니다. 삼촌은 다 남자 아니면 여자가 나와? 제주에서는요. 네. 삼촌 남자 여자를 다 삼촌이라고 부릅니다. 아, 처음으로 또 남녀 삼촌. 삼촌. 어 그래요? 최주봉 삼촌. 어. 여자 삼촌. 삼촌. 다 삼촌. 야, 장구 잘 치셨어. 어? 어. 연습을 많이 하셨어요. 감기자. 이것이 맞습니다. 북조선 인기 최고네요. 그래, 북조선에서 왔어요. 오늘 1등이 뭐예요? 100만 원. 100만 원? 네. 우와! 괜찮은데? 만약 100만 원 타면 뭐 하실 거야? 감귤 농가를 위해서. 아, 해야죠. 아, 감귤 농사를 위해, 네. 농가를 위해서? 참가자들이 펼치는 열정의 무대 한번 만나보시죠. 이제 영예의 1위는 누가 될까요? 2021 제주감귤 삼촌 선발대회 수상자 명단이 네, 도착을 했는데요. 자, 어느 분의 열정이 가장 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 제주감귤 박람회 제주감귤 삼촌 선발대회 영예의 큰 감귤 삼촌상 축하드립니다. 참가로 신바 김경희. 대상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와, 감귤 삼촌 선발대회 이게 첫 번째죠. 네네. 우리 저기 시청자분들한테 그 소감 좀 얘기해요. 젊었을 때는 네. 미스 선발대회도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그때는 정신 네. 못 붙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만큼은 1등을 하고 싶었습니다. 아야. 그런데 너무나 운이 네. 좋게 이렇게 예. 대상을 받아가지고 예. 상 주신 만큼 열심히 예. 다 잘해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 세월이 흐른데도 그 꿈을 버리지 않고 네. 야, 언젠가는 내가 꼭 뭐 미스 제주가 아니라 삼촌 대회에서라도 한 번에 네. 꼭 우승을 하겠다 네. 그런 욕심을 가지고 살아오신 네. 우리 저 여사님한테 일단 축하하고 감사드립니다. 이곳은 서귀포 농업기술센터의 감귤 따기 체험장입니다. 감귤 박람회 최고의 인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오랜만에 학교에서 후식으로 나온 귤. 아니, 감귤 따기 체험하는 거구나. 어, 맞아요? 네, 맞아요. 어, 여기다 따가지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네. 애기들 엄청 좋아할 거예요. 이런 경험이 오래오래 가거든, 체험이. 네. 예, 애기들한테는. 초등학교 1학년짜리도 계속 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더 이상 많이 꽉 채울 수는 있지만 주머니 넣을 수는 없잖아. 네. 먹는 건 마음대로 먹어도 됩니다. 아, 먹을 수 있다? 네, 먹는 건 무조건 마음대로. 아, 그래요? 다른 거는 이것만 가져나가게 되죠. 아, 그것만 들고 나. 네. 먹을 수는 마음대로 있는데 네네네네. 그거는 들고 나가는데 1인당 하나, 한 봉지. 예, 예. 올해는 코로나19로 사전 예약을 한 한정 인원만 체험이 가능했는데요. 산지에서 바로 딴 귤을 마음껏 먹을 수 있으니 야,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좀 보세요. 가지가 막 그냥 아주 그냥 찢어져 찢어져 그냥. 여기서 연 체험하는 곳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오면은 여기다 봉지 한 봉투 넣어가지고 아마 돈을 조금 지불하면 되는 것 같아요. 아, 참 그럼 자 여기서 저는 여기서 여기만큼 오고 저는 또 다른 농가로 가서 귤 따는 거 함께 체험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가시죠.
자, 이번에는 한 여성 농업인의 농장을 찾았습니다. 오, 야, 아주 주렁주렁. 지금 이게 제철이죠. 지금 농가에서 바빠요. 귤도 따야 되고 할 일이 엄청 많습니다. 아, 오, 웬 웃음소리가 그냥. 뭔 누가 잔치오나? 계세요? 아무나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좀 위로 올라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무엇들 하고 계세요? 저희. 네, 누구 잔치오나? 예. 그 송편 빚고 있어요. 송편? 네. 명절 때나 빚는 건데 오늘 무슨 일이 있구나. 가끔 이렇게 모여서 감귤도 따고 또 감귤 가루로 집어넣어서 전도 부치고 송편도 만들고. 그래요? 네. 17년 전에 서울에서 제주로 귀농한 윤순자 씨. 감귤 수확으로 한창 바쁜 시기지만은 도시민들을 초청해서 농촌 생활의 즐거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요거 한번 넣어볼게요. 네네. 이것도 너무 많이 넣어도 안 돼, 그죠? 네, 맞아요. 삐져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적당히 넣어야 반달 모양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마무리 잘 꾸며주면 냉물이 안 삐져나와야 돼. 냉물이 삐져나오면 실패야. 너무 멋진데요? 네, 잘 만드셨어요. 근데 송편이라기보다는 만두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제가 만든 것은 만두, 아니 송편입니다. 자, 모양은 못생겨도 단호박과 비트를 넣어가지고 아주 색이 참 곱지요. 초록빛 바람 불어오는 날 귤 따러 가게 얼른 보세요. 네. 그녀를 닮은 날 꽃길을 따라 둘이 걷는다. 자, 귤 따러 가십시다. 자, 그 자리에 서서. 그 자리에 서서. 자, 손을 위로. 자, 뒤로 한번 쭉. 더. 하늘을 보는 거예요. 어깨를 쭉 펴니까 파란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하늘을 많이 못 보고 살아요. 그렇죠? 네. 네. 이 귤은 조생귤이에요. 조생귤은 원래 제일 맛있을 때는 12월이 되어야 맛있어요. 이 온도차가 모든 과일은 당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온도차가 있어야 맛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색은 났지만 아직 깊은 맛은 안 배웠어요. 극조생은 다 땄어요. 곳곳에 있는 극조생은 다 땄고 조생은 12월 달이 되어야 가장 맛있게 돼요. 지금은 약간 새콤한 맛도 있고 약간 좀 맹맹한 맛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뭐 할 때게요? 눈으로 먹을 때예요. 저희가 뭐가 좀 달라요? 다른 귤밭하고? 풀이 많아요. 그렇죠. 풀이 많잖아요. 풀도 있고 또 망초죠. 원래 과수원을 비롯한 모든 땅은 모든 것이 풍성하게 자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산업 사회로 흐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필요한 것만 기르려고 그래요. 그리고 필요한 것만 뽑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가장 정상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풀과 어느 것도 제약을 가하지 않고 함께 자랄 수 있게 해줘요. 그러면 자연계는 놀라울 정도로 질서가 잘 잡혀가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풀을 뽑거나 풀을 없애기 위해서 약을 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질서가 잡혀가는 거예요. 농장주의 진심 어린 친환경 농사의 철학 이야기를 들으니까 밭의 풀 한 포기도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초겨울의 정취를 느끼며 귤밭으로 향하는 길은 그야말로 평화로웠는데요. 온통 푸른 하늘과 주황빛 풍경이 눈이 부셨어요. 가위를 보면은 곡선인 부분이 있고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생각보다 날카로워요. 그래서 이 곡선인 부분이 과일에 이렇게 닿아야지 상처가 안 생겨요. 귤을 이렇게 왼손으로 귤을 잡으시고요. 한번 이렇게 따서 이렇게 해서 한번 손으로 쓱 문질러 보면은 걸치는 게 없으면 완성된 거예요. 이대로 그냥 드셔도 굉장히 맛있어요. 오. 그렇게 껍질까지? 응. 아린 맛이 없어요. 비료가 들어가 있지 않고 농약을 치지 않기 때문에 아리거나 쓰질 않아요. 그래요? 자, 들어오셔서 각자 따서 한번 직접 한번 먹어보세요. 오. 우와, 집에서 따가지고 즉석에서 현장에서 이거 따가지고 마무리를 이렇게 해서 매끈하게 해서 이걸 안전하게 딱 한 다음에 이걸 그냥 먹어볼 수 있다 이거죠. 와, 껍질을 벗겨서 먹었잖아요. 근데 껍질과 함께 먹는 거. 이거는 유기농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게 농약을 치지 않고 직접 이렇게 재배했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거죠. 좋은 감귤을 재배하고 판매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는데요. 이렇게 음식을 함께 나눠 먹고 감귤 수확 체험을 하는 이유가 소비자들에게 친환경 농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얘들이 심은 게 아니고 저절로 이렇게 해마다 나요. 굉장히 맛있어요. 그러면 한 서너 분만 그 이파리 위주로 몇 개만 뜯어주세요. 점심에 같이 먹게요. 밭에 농약을 뿌리지 않으니까 해마다 배추들이 자라나 봅니다. 다시 한번 자연의 섭리를 배우게 되네요. 어때요? 달콤한 맛이 나요. 진짜요? 배추가 달아요. 맛있는데? 이런 건 시장에서 사 먹는 건 줄만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직접 자란 걸 따먹고 하니까 정말 신선하고 이렇게 음식의 정말 그 채소의 진짜 맛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야, 이번엔 또 호박까지. 농촌에는 먹을 게 지천에 깔렸어요. 어느덧 점심시간입니다. 솜씨 좋은 주인장이 그새 바비큐도 준비를 했네요. 우리가 만든 송편도 김이 모락모락 맛있게 익어갑니다. 어느새 푸짐하게 농부의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식사 오세요. 밭에서 자란 채소와 농작물로 만들어서 그런지 그야말로 건강 웰빙 식단이 따로 없어요. 네. 감귤 가루로 노랗게 부침개도 부쳤습니다. 돼지 바비큐에도 감귤이 들어갔다고 하네요. 고기도 뭐 다 감귤이 좀 재료가 들어간 거죠. 그렇죠. 그죠? 이거는 다 감귤로만 재은 거예요. 아, 이것도? 네. 그래요? 그리고 아까 감귤 껍질을 전부 네. 같이 태워서. 아, 태워가지고.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야, 뭐 더해줘서 이거 언니 먹어보겠어요. 아유. 행복이 뭘 따로 있어요. 그죠? 나는 언제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볼까?
이사 오세요. 내려오세요. 그림 같은 풍경의 농촌의 하루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번엔 초록의 감귤밭으로 둘러싸인 서귀포시 안동면으로 향했습니다. 이 감귤밭 사이로 샛노란 건물이 딱 눈에 띄는데요. 안녕. 창고 같은데? 이곳은 감귤 창고를 개조한 특별한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네. 난 이거 들어다 보니까 뭐 창고 같아가지고. 뭐 창고인데 안에 들어오니까 위에 가는 거 또 다른 거, 여기는 또 갤러리 같네요. 아, 네. 어? 여긴 뭐 하는 곳이에요? 아, 여기는 저기 뭐 선생님 보시기에 갤러리도 맞고요. 갤러리도 되고. 네. 여러 가지 그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복합 문화공간입니다. 문화공간. 네네. 이곳은 마을의 감귤 선과장으로 사용되다가 창고로 쓰던 곳을 개조했다고 합니다. 마을의 오랜 역사와 내력을 지닌 이 감귤 창고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거기에 새로운 가치를 입힌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거죠. 네. 이곳에서는 예술 작가들의 다채로운 문화예술 수업들도 진행이 되는데요. 주민들 반응이 뜨거워서 올해 그 제주 문화공간 우수 프로젝트에도 선정됐다고 하네요. 한쪽에는 작가들만의 독립된 공간을 만들어서 작품 전시도 하고 수공예품 다 판매도 하고 있어요. 이런 감귤 상자를. 아, 감귤박 상자. 네. 옛날에는 다 나무 상자가 많았어요. 그렇죠. 요즘은 뭐 플라스틱이지만 네. 옛날에는 나무 상자죠, 거의 다. 이 감귤 상자를 업사이클링해서 이렇게 훌륭한. 가구를 만들어낸 그런 작가가 있습니다. 아. 이건 저기 옛날에 제주도만 있는 집차 아니야? 네, 그쵸. 근데 이게 개조한 차입니다. 그 지역에서 만드는 정식 등록은 되는지만 그 농사용으로 쓰던 차예요. 지금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게 감귤 농사 지을 때 이 차가 굉장히 많이 이용됐거든요. 이거 네. 참 튼튼하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아니 무쇠 같은데 저기 고물상에서 사와서 고쳤습니다. 이거 와, 시동 걸려요. 그래요? 시동 걸려? 시동 걸려서 들어왔어요 여기. 그렇게? 그래서 지금 네, 그럼 이거 움직일 수 있겠네? 움직입니다. 밖에도? 네. 어서 오세요. 이야, 아주 패션이 기가 막힌데 저분은 또. 어서 오세요. 와,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여기 앉으시면 되겠네. 여기 앉으세요. 고맙습니다. 이 일찍 밝은데? 그래 밝은 앉으시고 그럼 여기 저 밝은데. 밝은 앉으시고. 오늘은 지역 주민들과 재봉틀 수업이 있는 날입니다. 처음에는 마을 주민과 부녀회를 대상으로 강좌를 진행해 오다가 여러 예술가들과 전문가들이 참가하면서 아주 수업도 다양해졌다고 그래요. 어떠세요? 이 여기 이런 어떤 예술 공간이 생겨가지고 재봉틀 강의도 받으시고 그러는 게 이웃과 소통도 되고요. 네. 네, 또 서로 모르면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예쁜 또 작품을 만드니까요. 제가 대견스러운데요. 본인 자신. 네네. 아, 그쪽 사무실은 뭘 만드셨어? 앞치마. 네? 앞치마. 아, 앞치마. 네. 지금 앞치마 지금. 그거 만드신 거야? 아니, 제가 아, 그 선생님이 만드신 거고. 아, 그 작가분이 만드신 거고. 예쁘게 만드셔서. 아, 그거 이쁘다. 네, 이걸 만들려고 지금. 아, 그래요. 저는 이 공간에 처음 와가지고, 저는 이제
밖에서 보니까 창고인줄 알았어요. 들어보니까 이런 갤러리 아니에요. 훌륭하잖아요.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게. 예. 그러니까 여기 대표님한테 물어봤더니 옛날에 그 감귤 창고였다고 그래요. 네. 감귤 창고. 맞아요? 예. 보관 창고. 근데 그걸 개조해서 이렇게 공간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정말 노력하시는 그렇죠. 우리 대표님이세요. 네. 그래서 저희도 뭐 또 좀 더 도울 일이 없나 항상 수시로 와서 얘기 나누고 또 소통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알기에는 이 대표님이 귤을 좋아하더구만. 귤을? 예, 이거 오실 때 귤 같은 거 그냥 빈손으로 오지 마시고 이렇게 손 들고 오셔. 괜찮아. 네. 예, 문 열 땐 발 위에 얼고 그냥. 낡은 감귤 창고가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한 공간으로 탈바꿈한 사연이 참 흥미로웠는데요. 앞으로도 오래도록 지역민의 사랑받는 예술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감귤들을 재배하는 곳 찾았습니다. 이야, 이거 뭐 지천으로 다 완전히 이거 토해지 사람들은 깜짝 놀라지네요. 이거 다 떨어진 것도 다 그냥 버리는 모양인데. 야, 이거 이따 주워가지고 가야 되겠다, 야. 와, 환상! 이야, 아주 올해 수확이 많은 운명이다. 아유,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어서오십시오. 예. 아유, 여기 말이죠. 예. 나는 이 서교파가 감귤의 고장이고 유명은 알고 있지만은 오다 보니까 그 감귤 연구소라고 타이틀이 있어요. 아, 예, 예. 나 깜짝 놀랐어. 무슨 연구소가 다 있나? 뭐 감귤도 연구하나? 이 연구소는 뭐 어떻게 뭐 하는 곳이에요? 예, 저희 네. 연구소는 그 농촌진흥청 소속이고요. 예. 아, 저희가 가장 큰 임무는 저희가 업무는 우리가 지금 재배되고 있는 감귤들보다 더 좋은 품종, 어떻게 보면 더 맛있는 품종, 네. 어떻게 보면 더 뭐 차별화되는 품종, 네. 그런 새로운 품종들을 만들고 아. 또 이러한 품종들이 또 농가에서 쉽게 재배될 수 있도록 네. 그런 재배 그런 기술들도 개발하고 그런 걸 주 업무로 담당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네. 제주 감귤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품종이 개량되면서 이 소비자들의 입맛을 맞추고 있는데요. 바로 감귤 연구소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곳은 신품종 감귤을 시험 재배하는 곳입니다. 와, 팀장님 이건 무슨 품종이에요? 예, 이거는 어? 무봉이라는 품종인데요. 예. 우리가 자몽 있지 않습니까? 아, 자몽. 예, 수입하는 자몽. 네네네. 아, 자몽 그 대체 품종으로 저희가 개발한 거고요. 또 이거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이런 플라보노이드 같은 기능성 성분들이 네. 예, 함량이 가장 높게 들어있습니다. 아, 자몽 대체 품목으로 예. 개발하셨구나. 예. 야, 난 좀 보니까 이 꼭지가 한라봉 꼭지 비슷해요. 예, 한라봉 예. 꼭지가 더 긴데 이건 짧은데도 예. 모양이. 예. 아, 신개발 품이나. 아직은 이게 시중에 안 나와 있죠? 예, 시중에 안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한 뭐 내년쯤부터 내년쯤 보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쯤에는 시중에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수 있고 먹을 수 있겠네요. 예, 내년 예. 내년 내후년쯤 되면 내후년쯤. 예. 여기는 미니앙이라고요. 우리가 미니 작은 감귤이에요. 아, 여기 보니까 예. 아, 좀 작네요. 예. 이런 게 맛은 이런 게 있어요. 아, 이거 맛이 있습니다. 이게 미니? 미니 향. 미니 향. 하나. 이건 요 예. 요건 시중에 많이 나오죠. 예, 이거 한 2년 전부터 출하되기 시작했습니다. 2년 전부터? 예, 많이는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예. 지금 뭐 몇 군데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실까요? 한번 따먹을 수 있나요? 아까보다는 안 실 건데 네. 아직도 이 수확 시기는 한 보름 정도 일러요. 이거 한번 드셔보시면 아까보다는 조금 덜 실 겁니다. 아, 이거 쇳. 달콤해. 예, 이거 아직 약간 좀 쉬었는데. 예, 예. 이거는 아마 보름 정도 있다가 드시면 훨씬 더 예, 품질이 좋습니다. 아, 지금 먹어도 돼요. 이거 또 이거 애들이 상당히 좋아해요. 예, 작고 그래서 아 이게 윈터프린스라는 품종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겨울왕자. 예예예. 예. 이 생김새가 좀 독특하다. 예. 어돌려돌하고. 예. 이거 보면
약간 부피, 그러니까 껍질에 약간 들뜨는 기회가 있어요. 아, 네. 안에서? 예,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걸 유통을 한번 시범을 유통을 시켜봤는데, 예. 거기 후기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와이샷을 입고 먹을 수 있어서 좋았다. 그런 후기가 있었습니다. 아, 그냥 싹 까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와이샷을 입고 입고 먹어도 하등에 무슨 예. 잡티가 안 무는다. 이런 예. 말씀 하시는 예. 거죠? 이거 한번 뭐 지금 수학은 수학식은 아니지만 한번 다시 한번 드셔 보시겠습니까? 윈터 프린트 겨울 왕자를 예.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 자. 보시다시피 뭐 푸른 기가 남아 있고 아직 예. 수학식은 아닙니다. 예. 아닌데 제가 한번 따 볼게요. 와이셔츠를 예. 입고 먹어도 하등에 무슨 예, 이건 아직 와. 아직 뭐 아니 그 소리가 예. 아직 산이 다른 거 어떤 것보다도 너는 저는 아까 말씀하셨죠 이렇게 신게 좋다고 아. 아직도 젊어서 그런 모양이에요. 근데 많은 노력하시는 이 공이 좀 많은 사람들이 알아줘야 될 것 같아. 이게 쉽지 않군요. 네. 나도 보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이게 또 감기에도 좋고 이 비타민C가 최고 아닙니까. 요거는 올해는 이 제주 감기를 한번 꼭 많이 드셔가지고 올 겨울 잘 나시기 바랍니다. 추천해드립니다. 우리가 무심코 먹은 감귤이 많은 사람들의 연구와 노력의 결과라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감귤 연구소 덕분에 다양한 종류의 맛있는 감귤을 먹을 수 있게 된 건데요. 앞으로도 새로운 감귤 품종 연구를 위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국내에서 육성한 새 감귤 품종인 윈터 프린스 재배 농가를 찾았어요. 여긴 또 다른 곳이네? 예, 여기는 실제 재배하는 농가고요. 여기가 지금 재배돼서 생산되고 있는 농가입니다. 곧 수확을 앞둔 윈터 프린스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다른 만감류보다도 일찍 수확하고 맛도 좋아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품종이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여기 농장 주분이. 아, 주인 되시는 예, 농장 예. 주인 되시는구나. 예. 사장님이시네 그럼. 와, 올해 수확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예, 올해는 작년보다는 그래도 좀 나을 것 같아요. 다행이네 그래도. 예.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한 거,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힘드셨을 텐데. 그렇죠.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물론 힘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열심히 노력은 해봐야죠. 돌아가신 대가가 아마 곧 나타날 거예요. 그냥 수확이. 그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보니까 주렁주렁 많이 열렸네. 근데 이거는 윈터프레스는 이거 노지에서 아니고 하우스에서 이렇게 재배하는 모양이지? 네네네. 하우스에서? 예, 노지에는 하게 되면 약간 병충해가 좀 있을 수 있어서 하우스가 좀 낫기는 해요. 맛은 이제 겨울왕자라는 그 타이틀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완숙이 되면 네. 밀감이 이제 입에 넣으면 사르르 녹는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이제 밀감이 보통 보면은 겉껍질도 있지만 속껍질도 있잖아요. 이게 속껍질이 아주 부드러워요. 오. 그래서 입에 넣으면 사르르 녹는다. 녹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사르르. 네. 아주 그냥 그건 사먹는 사람이 제일 좋아한 거예요. 좋아하는 그 표현이에요. 네. 사르르 녹는다. 네. 그 뭐예요? 예. 동해 닭이야. 닭 키우세요? 예, 저희는 잡초 제거하기 위해서 닭을 좀 키우고 있습니다. 저기도 아, 그러고 보니까 잡초가 없어. 농장에. 그리고 뭐 저 혼자 일을 할 때 벗도 데워주고 해서 좋아요. 몇 마리나 키우세요? 지금 한 30마리 정도 이 밭에 있을 그래요? 거예요. 네. 와, 보니까 다른 데는 풀이 좀 있던데 여기 풀이 하나도 없어. 그냥 네네. 깨끗하네. 아, 잡초를 제거해준다. 저 닭이. 네. 야, 이거 훌륭한 일꾼이죠. 아, 일꾼이네 진짜요. 아, 아무튼 이 신품종이 널리 알려져 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 그런 품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올 겨울에는 다른 거는 몰라도 감기 예방이 좋고 윈터프리스 한번 아껴 주시고 많이 한번 드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럼 저의 바람입니다. 예.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다는 윈터프린스 지난해부터 소비자들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올겨울에는 많은 사람들의 입을 즐겁게 하면서 겨울 왕자로서의 위상을 높이 펼치길 바랍니다. 자, 이번엔 서귀포 감귤의 집합소인 유통센터를 찾았습니다. 한창 감귤 수확철을 맞아서 사람들이 분주하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조합장님 되시죠? 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네네네. 근데 여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 뭐 하고 있어? 예, 지금 이렇게 보니까 오늘 뭐 선과기에서 선별을 해서 예. 또 나름대로 샘플 조사하는 것 같은데. 아, 선과해가지고 나온 거. 예. 아, 여기 와보니까 무슨 뭐 제주에서 나오는 감귤이 다 여기 집합하는 장소예요? 뭐 제주의 감귤을 전부 집합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워낙 제주 전 지역에서 감귤을 생산하기 때문에 예. 이런 작업장이 9군데. 9군데. 예. 여기는 그걸 두 번째. 예, 두 번째 우리 최고 어떤 이가 규모 큰 우리 작업 중에서는 예, 농산물 유통센터입니다 이거. 여기는 신품종은 안 들어오는 모양이죠? 예, 들어옵니다. 저기 뭐야? 인터프런스라고. 인터프런스 겨울왕자. 예. 예. 예, 전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새로운 품종이라 가지고 각 거래처에서 엄청난 공급 문의 세도가 날립니다. 서귀포 감귤이 얼마나 달콤한지 당도 측정을 해봤습니다. 당도 10브릭스 이상 산도가 1% 미만이면은 신맛을 싫어하는 분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다고 하네요. 자, 과연 몇 브릭스가 나왔을까요? 이야, 12브릭스가 넘습니다. 철저한 품질 관리 속에 과선부터 저희들이 출고까지 또 배출구 테스트를 통한 한치 오차도 없이 우리 소비자들이 진짜 아 맛있구나 아니면 하나 더 구매하게 된 재구매 의욕을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전 직원들이라든가 조합장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일심동침 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수농가에서 수확한 감귤들은 이곳에 모여지고 당도 측정과 선별 과정을 거쳐서 상품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과정은 자동화 설비로 척척척척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꼼꼼하게 선별을 모두 마치고 나면 포장을 해가지고 다른 지역 마트하고 제재시장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기계가 아무리 발달해도 감귤이 무르는 것을 예측하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매의 눈으로 그냥 무르기 쉬운 감귤들을 골라내는데요. 전 국민의 사랑받는 국민과일 제주 감귤이 소비자들에게 도착하기까지 많은 정성과 손길을 거친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작업이 다 끝나가지고 요게 이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예, 전국에 있는 소비자를 위해서 예.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네. 이게 이건 품종이 뭐예요? 아주 예쁘게 생겼어. 네. 조생감귤입니다. 아, 조생감귤이에요? 예. 이게 맛은 최고죠, 이 조생감귤이. 예. 예? 소비자들한테 최고의 물건을 보내드리는 게 그렇죠. 기본이라는 자세로 앞으로도 고객들의 건강과 예. 코로나 예방에 좋은 비타민 신선 풍부한 감귤을 제주감귤 예. 마음껏 믿고 예.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음껏 마음 놓으시고 드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네. 야, 여기도 제주 밀감, 제주 감귤이 지금 이렇게 정리되어 있네요. 지금 어? 여기가 서귀포 매일 올레 시장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는 뭐 365일 인산이네. 와, 없는 게 없어요. 정말 장담네요. 서귀포에서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전통시장답게 먹거리들도 가득합니다. 감귤가게도 인기가 최고예요. 아까 지나가다 보니까 손님들이 여기 쫙 인열을 서 있었어. 네. 와보니까 여기 뭐
감귤 파는 곳이야. 예, 그죠? 예, 저희가 감귤을 맛있는 감귤을 예. 정말 싸고 맛있는 감귤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싸고 맛있는 예. 거. 근데 예. 여기 종류가 꽤 많아요. 네. 여기 지금은 무슨 감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은 황금향하고 예. 노지귤인데. 황금하고 노지귤 예. 요즘에 나온 거구나. 네. 예. 지금은 정말 맛있는 거는 황금향이 맛이 절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이건 뭐예요? 요거는 감귤 주스인데 100% 착즙으로 만드는 거예요. 맛봐도 돼요? 예, 예. 돈 낼게. 예. 맛이, 김맛이 되게 깔끔해요. 야, 이거 100% 천혜향인데? 예, 예. 다른 것도 많이 팔아봤지만 네. 요게 맛있어서 네. 주로 손님들한테 권유하고 있어요. 어, 손님들한테? 네. 요거 신혼부부들한테 한 병, 한 통씩 주면 되겠다, 야. 예, 예. 그래야죠. 아. 시장에 또 다른 인기 감귤 상품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감귤 모자예요. 한번 써봐도 돼요? 어? 이게 얼마야? 가격도 참 다르네. 재밌죠? 아, 꼭 잘 어울려요? 와, 딱 폼 나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귤 모자입니다. 이게 13,000원짜리 10,000원 해드리고. 예.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예. 맛있고. 참, 좀 욕먹어. 얼굴 알면 최주봉이 마스크 벗었다고 또. 응? 하면서 내가 여기서 상무님을 만나기로 했는데, 나를 안 해주신다는데. 이분이신 것 같은데. 상무님이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최주봉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 컨셉이 뭐냐면, 제주 감귤이에요. 제주 감귤인데, 여기 보니까 감귤도 많이 지금 판매하고 있군요. 어. 예, 네. 여긴 뭔데 손님 이렇게 많아요? 아, 여기가 떡집 같네. 네. 아까 귤 말씀하셨잖아요. 귤. 네. 귤을 이용해서 그 오메기 떡을 만듭니다, 여기가. 아, 귤을, 예, 예. 귤을 넣고, 예, 예. 아, 귤을 섞어서 만드는 오메기 떡.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을 만큼 인기 있는 이 떡은 달달한 팥과 감귤을 넣은 감귤 찹쌀떡이에요. 이야, 이게 그러니까 귤과 웬 찹쌀, 예, 예. 찹쌀과 함께. 네네. 그럼 이게 이름이 뭐예요? 감귤 모찌요. 감귤 모찌? 네네. 모찌는 일본 말이야. 아, 그러니까 감귤 떡. 찹쌀, 네, 찹쌀떡. 감귤 찹쌀떡. 네네. 그렇게 얘기해야지. 네, 맞아요. 방송에 또 모찌로 나갔다 욕먹는다. 이걸 누가 제일 먼저 만드셔서 개발하셨어요? 그냥 육지에서도. 네, 육지에서는 뭐, 못 봤는데 뭐. 딸기 먹지 뭐 그런 거 많이 있어요. 딸기는 네네네네. 봤어요. 근데 이제 제주도가 유명하니까 예. 그래서 이거 귤 모찌를 만들어요. 아, 그래서 귤 모찌를 네. 만드셨구나. 예, 저기 보니까 네. 무슨 할머니, 할머니들만 잔뜩 있어. 아, 여기가 이제 4대째인데요. 네. 옛날부터 이제 어르신이 하셔가지고 지금 네. 돌아가셨어요. 아, 예, 돌아가. 몇 대째 하시는 거예요, 그럼? 4대째요. 4대째? 네네네. 이곳은 40년 전통의 대를 잇고 있는 오래된 떡집입니다. 관광객들이 시장을 많이 찾게 되면서 5년 전에 감귤 찹쌀떡을 개발한 것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만들기 무섭게 바로바로 팔려나갈 정도네요. 그래요? 하루에 이게 몇 개쯤이나 팔려요? 그거는 잘 안 써보셨어? 영업비밀이에요. 영업비밀? 하긴 내가 그것도 영업비밀을 네. 내가 잘못 질문했구나. 근데 이거 너무 꽃 같지 않아요? 응? 너무 꽃 같지 않아요? 꽃 예쁘잖아요? 아, 예뻐요. 예뻐요. 맛도 좋아요? 맛도 좋아요. 우리는 만들면서 드려 너무 맛있게 먹어요. 아, 이거 맛있는데? 살짝 시원하게 해놓으면 더 맛있어요. 아, 그래요? 예, 얼려서 살짝 시원하게? 네, 얼려 약간 얼려서 먹으면? 예, 예. 여름에 정말 시원해요. 아, 그리고
목에 넘어가는 이 촉감이 아주 좋은데. 관광객들은 뭐라고 그래요? 이거 드시고. 드시고요. 네. 평가가 평가는 뭐라고 그래? 평가 드시고 막 그냥 저녁에도 그렇고 한번 드셔보신 분은 막 달려오세요. 그래? 떨어질까봐. 예. 이것도 한 아 떨어질까봐. 네네네. 겨울철이면 더욱 생각나는 쫀득한 찹쌀떡이 새콤달콤 감귤과 만나서 제주에 또 다른 명품떡이 탄생했습니다. 이제 서귀포 매일 올레시장에 올 때마다 이 감귤 찹쌀떡이 생각날 것 같아요. 황금빛 감귤로 물들어가는 제주에서의 테마기행 길. 여기서 마칠 시간 다 됐습니다. 이 제주의 감귤이 왜 유명하고 소문이 난가 했더니요. 이 감귤을 농사지는 분들의 아주 정성과 노력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자, 면역력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되는 요즘 제주 감귤 많이 드시고 올겨울도 건강하게 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귀포였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가을인가요? 아, 가을인가요? 감귤 향기 따라 떠난 제주 여행. 제주의 깨끗한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자란 감귤과 정겨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나보았습니다. 농가들의 땀과 정성으로 키워낸 제주 감귤로 농민들의 수확의 기쁨은 배가 되고 여러분들의 건강도 두 배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제주 감귤! 사랑합니다.